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2020 미스 도쿄 대 콘테스트 톱3에 오른 여대생들이 뛰어난 미모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위를 차지한 학생은 도쿄대학교 영문학부의 스미레 히가키 학생입니다. 2000년생으로 신장은 168cm, 일본 애니메이션 출신인데요. 본래 간사이 외국어 대학 영어학부에 진학했으나 센터 시험을 다시 보고 도쿄대학으로 재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유의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2위에 오른 학생은 도쿄대학 교육학부 소속인 야마다 안나 학생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생이며 키 170cm에 일본 나가노현 출신입니다. 야마다는 현재 도쿄대학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MPO법인 MIS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현지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직접 현지 어린이들과 만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성과 미모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망의 1위를 차지한 학생은 도쿄대학 교양학부 소속인 카미야 아사 학생입니다. 2000년생이며 신장 161cm에 일본 사이타마현 출신인데요. 뛰어난 미모로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일본판 김태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카미야는 연구회 지인에게 3시간 동안 출전을 설득당한 뒤 자신의 소심한 성격과 잘 긴장하는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본 대회에 출전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눈에 띄는 미모임에도 본인은 여중여고 출신으로 대학 진학 전까지 메이크업을 한 적도 없고 외모에 신경 쓰는 학생이 아니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혀 주변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연예계 활동에 대한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명문대학교인 도쿄대학교는 1997년부터 매년 가을 학교 축제 기간에 미스 앤 미스터 도쿄대 콘테스트가 열려왔습니다. 연예계 등용문으로 불리우는 만큼 아나운서나 배우 등을 꿈꾸는 도쿄대 학생들이 본 콘테스트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번 콘테스트 기간에는 미인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움직임 또한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대학 학내 신문인 도다이 신문에 따르면 미인 콘테스트에 항의하는 움직임은 학교 축제 약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트위터를 통해 모집된 미스콘 미스터콘을 생각하는 모임 활동 참가자들은 요즘같이 다양한 가치관이 중시되는 시대에 외모를 가지고 우열을 가지는 대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에 큰 위화감을 느낀다며 콘테스트 개최에 대해 흐름에 역행하는 지극히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와세다대학, 홋카이도대학 등의 많은 일본 내 명문대학에서는 미인대회에 대해 꾸준히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